저희는 스튜디오 H라고 하고요. 어렸을 적 춤과 노래, 뭐 음악, 악기 이런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만의 공간을 한번 가져보자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던 공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깥쪽에 대한 활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연습실 안에서 뭐 SNS나 뭐 미디어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를 찍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조금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들은 정기적으로 저희 토요일마다 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댄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음악을 들으면서 한 명씩 나와서 춤을 추면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활동입니다. 잼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 간단하게 다과회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2022년 꽤 쓸모있는 도시 실험을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랬었고, 옛날에는 이제 이리저리 연습실을 옮겨 다니고 이제 우리만의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좀 저희도 정말 이 한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연습도 하고 콘텐츠도 찍고 이런 걸 진행하면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데, 연습실이 없는 동생들도 저희 연습실을 무료로 이용을 하면서 좀 자기들만의 연습이라든지 정기적인 뭐 콘텐츠 촬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저희가 바랬던 대로 좀 그 친구들도, 어린 동생들도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춤을 추기에는 좁지 않은 공간이고요. 25.5평으로 꽤 넓은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상업적으로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침묵 위주의 성격을 많이 하고 있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보드게임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0년 전에 춤을 시작을 하고 춤을 열심히 췄을 때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춤을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저희 같이 계속 꾸준히 뭐 일을 하면서 춤을 추는 사람들, 이런 인천 지역 사람들이 좀 꾸준하고 정기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고, 춤과 음악,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정기적으로 꾸준히 좀 노력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춤과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지속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서 인생의 동반자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고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고요. 조금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를 좀 더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